흔히 기운 없고 지칠 때 아탕 떨어진다라고들 하죠. 이때는 단 음식을 찾는 것이 과학적으로 잘못된 방법은 아닙니다. 뇌와 적혈구는 당을 통해서만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적정량의 당 섭취는 꼭 필요합니다. 하지만 최근 탕후루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필요 이상의 당 섭취가 많아지고 있어요. 과일이니까 괜찮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.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탕후루 한 개에 든 당분은 과일에 따라 10에서 25g 수준입니다. 국내 성인의 하루 당분 섭취 권고량은 약 50g. 탕후루 두 개만 먹어도 하루 섭취해야 할 당분을 모두 충족하게 되는 수준이죠. 이렇게 탕후루를 매일 일정 개수 이상을 먹으면 살이 찌는 것은 시간 문제고, 과도한 당분은 만성 질환의 주범인 내장 지방, 지방간을 만드는 원인입니다. 탕후루를 어쩌다 한 번씩은 먹어도 좋지만 매일 섭취한다면 단맛 중독을 일으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. 당에 중독돼 계속 찾게 된다면 비만, 당뇨,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져 병이 되는 것이죠. 정말 탕후루를 포기할 수 없어 당을 찾게 된다면 당분이 들어온 만큼 활동량을 늘리거나 단백질 식단과 채소 위주로 가볍게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그래도 매일 먹기보단 가끔 먹는 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죠? 한번 맛본 단맛은 끊기 쉽지 않지만 당 중독은 건강 악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. 무심코 찾게 되는 달콤한 간식들은 취향이 아닌 중독이죠. 우리 모두 당의 유혹을 뿌리치고 당 중독을 막아 건강한 식생활을 하도록 노력합시다.